울지 마, 이미 지난 일이야. 삶의 반직선 위에 점일 뿐이야. 아니 감, 이거 연기해야 된다니까.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야. 어른이 되는 단지 과정일 뿐이야. 꽤 오래됐죠? 한 3년 된 것 같아요. 데뷔하기 전 모델이었을 때. 네. 호빵 대빵 이런 노래 막 만들고 있을 때. 호빵 찌빵 대빵 하는 거 있었는데. 아 그런 걸로 노래를 나중에. 거기에서 맞아. 아 저는 똑같은데 똑같았어요. 진짠가요? 네, 왜냐면 그때도 아 얘 제정신이 아니구나. 얘가 진짜 끼가 많았거든요.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? 네 감사합니다. 진짜, 와 진짜 이런 끼를 가지고 있다니. 친구들하고 한강 같은데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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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돗자리를 깔고서는 기타를 잘 치니까 기타도 치고 기타도 치고 여러 친구들이랑 있는데 저는 개의치 않고 어두우니까 신나게 노래도 부르고 랩도 하고 이렇게 신나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. 거기서 이제 호빵 찐빵 대빵 불러줬죠. 감성적이게 참 감성적인 발라드 같죠. 나날들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노래 진짜 하는 듯이 꽤 있었어요. 꽤 있었어요. 제가 꽤 많이 했는데 문제는 뭐냐, 보아 선배님이랑 할 때도 그렇고 저기 마마무 솔라씨랑 할 때도 그렇고 얼굴도 한 번도 뵌 적이 없이 그냥 녹음 따로 해서 했는데 오늘 약간 제가 디렉도 보고 저랑 같은 곡에 참여하는 여자 가수의 목소리를 제가 같이 뭔가 만들어간 느낌? 그러니까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다른 곡들보다도. 모델할 때 한번 컴필레이션 앨범으로 모델들끼리 다 같이 참여하는 음반에서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랑 좀 약간 느낌이 좀 다른 기분? 처음에 노래를 딱 받았을 때 와 너무 좋다 이렇게 하고 연습하면서도 계속 듣는데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. 역시 명곡은 또 편곡도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제가 뭔가 뭐 큰 이바지를 할 수 있었던 건 없었지만 명곡이잖아요. 근데 이렇게 좋은 곡을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고 되게 제가 행운인 것 같아요. 좋은 노래 부를 수 있어서. 저는 굉장히 어려웠어요. 이 곡이 왜냐면 원곡이 너무 명곡이고 그걸 어떻게 잘못 건드리면 이 곡이 무너질 것 같고 되게 어려웠는데 성경이의 목소리가 딱 올라가면서 그 2% 부족했던 곡이 완성이 된 느낌?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이성경, 에디킴 노래 많이 들어주시고요.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열심히 파이팅! 불렀습니다. 파이팅! 단지 과정일 뿐이야.